안녕하세요. 이혜란입니다. 예, 리버티 코리아 퍼스트와 또 자매지이고, 예, 이혜란 TV에서 여러 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예, 통일일보의 홍영 주간님 모셨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이혜란 TV에 또 출연하셔서 해박한 지식과 논리로서 우리 시청자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을, 드린 적이 있는 분이신데요. 예, 오늘 또 간만에 한국에 나오셨길래 제가 모셨습니다. 특히 최근에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가 북한으로부터 그 김정은이가 예, 아주 당돌하게도 그 북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예, 트럼프 대통령을 왕따시키려고 한다는 이상한 정보가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일본의 아주 밝으신 우리 홍영 주관님을 모시게 돼서 저희들이 더없는 기쁨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모시고 예, 또그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이 한일 관계 문제, 또 북일 관계 문제, 또 미일 관계 문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관님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가끔 이렇게 불러주셔서 무슨 영광입니다. 말씀입니까? 이제 이렇게 찾아주시니까 아유. 저희로서는 더없는 영광이지요, 진짜로. 예, 그 주관님, 저희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가 이게 이제 그 12일 예. 날에 그 접한 소식인데요. 김정은이가 내년 1월 초에 북일 정상회담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게 북한의 그 간부 소식통이 전해온 거죠. 뭐 우리가 서류를 빼오기는 좀 어렵고요.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니까 간부들이나 주민들을 통해서 이제 그 북한에서 한간에 돌아가는 그 소식들을 접하게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북한도 이제 그 사람들 간의 거래가 이전보다 많아졌어요. 예. 예, 그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게 면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중앙에서 그 나오는 소식들이 이렇게 구조대로 많이 전해집니다. 이제 이게 내용이 뭐냐면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내년 1월에 북일 정상회담의 시간표까지 짜놓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회담 날짜를 1월로 내년 1월로 정한 거는 새해에 김정은의 외교적 성과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예. 이게 가능한 걸까요? 그, 뭐, 제 생각에, 그, 평양 애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건 자유죠. 자유죠. 우선 자기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자유고, 그렇게 하고 싶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한미일 연대에서 한국은 완전히 거기서 떼어놔서 성공했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그, 미일, 동맹에서 일본을 떼놓았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죠. 근데 이런 건 사실 이건 처음은 아니고요. 통순행정 끝난 1990년 9월, 그러니까 가네마루가 처음에 평양 갔을 때부터 벌써 이게 몇년된 근데 겁니까? 원래 그렇게 이게 레파토리가 있었군요. 그러니까 28년 전부터 그거를 그때 정세에 맞춰서 지금이 이런 것을 할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느냐, 또는 지금의 상황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990년 9월 1일의 꿈을 현 상황에서 미일간에 무슨 틈이 있는 것 같다. 그 틈을 한번 노려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뭐 이게 당연히 지금 나오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북한에서 중국에 파견된 요즘에 북한에서 중국에 그 돈벌이를 위해서 간부들을 많이 파견을 했어요. 중앙 그러니까 뭐 신문에 뭐 매스컴에 나오는 이런 그 유명한 간부들만 간부들은 아니잖아요. 그뭐 중앙의 성뭐 이게 구 이런데 그렇죠. 이제 그 많죠. 뭐 과장 부장 실무 간부들이 실무 많죠. 간부들이 엄청 지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보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 얘기인데,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빈틈없이 준비할 데 대한 김정은의 지시가 지난 5월 중순에 아니, 있었다는 그거는 겁니다. 당연한 소리가요. 왜냐하면 지금 김정은이는 문재인을 메신저로 신분으로 이용해서 워싱턴에 보내고 이번에 파리에 보내고 했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실제로 뭐 제가 이건 직접 확인한 건데 지난 주인가요? 그 10월 3일 개천절날 예. 동경에서 이제 큰 호텔에서 예, 예. 주일 한국 대사관이 이제 국경일 예. 리셉션이 있었습니다. 예, 예, 예. 그 자리에서 현재 이수훈 예, 예. 주일 한국 대사가 예, 예, 예. 그 이제 그 국경일 이제 스피치를 하면서 손님들을 예, 모아놓고 예, 예, 예. 마지막 결론이 일본이 북일 국교 정상화를 해야 된다. 우리는 그걸 바라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어요. 아, 북일 그래요? 국교 정상화를 하려는 것을 일본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국경일 행사에서 주일 한국 대사가 그것도 일북 수교라고 안 그랬습니다. 북일 수교. 예. 이거 다 하나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 목표를 위해서 지금 제가 이거를 보니까 뛰고 있네요. 그러니까 워싱턴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예 대해서만 뭐 종전 선언을 해달라 뭐 하고 조르는 것뿐 아니라 네. 동시에 대일 공작도 똑같이 병행됐다는 것이 이걸로 확실해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10월 3일 날에 주일 대사의 개천절 스피치는 요것을 바로 한국어로 내고 나온 거 없었는데요. 나온 거 없죠. 필요하시면 네. 제가 나중에 구해서 전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이건... 저도 아주 황당했어요. 북일 그것도 일본 대사가 일북 수교라도 안 그러고 그러니까요. 북일 수교를 하라고 그러니까요. 촉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십시오.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서 주황당 조직 지도부가 비밀리에 북일 정상회담을 준비해왔다. 그러니까 이거를 측면 응원하라고 문재인 정권에 요청한 거고 그랬군요. 주일 대사는 그것을 네. 개천절 리셉션에서 말한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5월 말에 북일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조직했고 조직 지도부가 그다음에 국가보위성은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또 이렇게 추진하고 외무성은 일본의 정세 분석과 일본의 정치계와의 비밀 접촉을 이미 접촉했습니다. 했군요. 그래서 그 일본의 그 아베 총리의 그 정보 참모에 해당되는 예. 소위 내각 정보 조사실장이 예, 예. 지난 여름에 베트남에서 김성애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아. 납치 문제 가지고 아, 그게 그 공작이 진행된 거를 저희는 그거 보고 그렇군요. 다 알고 있었죠. 예예예. 예. 예, 예. 그리고 지금 원래는 이제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에 아베 총리를 평양으로 초청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잘 정전선언 문제 때문에 잘 안 됐고. 예. 이런 소문이 실제로 일본에서 떠돌고 있었어요. 아. 아베 수상이 방북할지 모른다. 뭐 이런 예. 소리들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거는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 뭐래죠? 여론조성을 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략. 예. 모략을. 그러니까 가짜 뉴스 퍼뜨리기처럼 그런 사전 그 뭐예요? 여론 그 우리 보게 어드밸런 띄운다고 그러죠. 그런 걸 보기 위해서 일본 언론의 일부로 흘리고 일본에 흘렸는데 흘렸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게 북한의 속심이라는 거죠. 이게 간부가 얘기한 거니까 자기들 그러니까 희망사항이죠. 희망사항인데 지금까지 보면은요, 이제 저쪽은 뭐 박사님 더 잘 아시는 것처럼 아주 심플하잖아요. 원칙 목표 세우면 그쵸. 그 원칙 목표에 따라서 이제 세부적인 분담을 예. 작전 계획처럼 하니까. 이제 예. 그런 어떤 목표가 있으니까 그럼 이런 방식으로 교양을 하고 다음에 일선에 뭐 조총련이나 해외 나가는 일꾼들을 이런 식으로 분위기 조성하고 퍼뜨려라 일사불란하게 진행되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제 하나 주시해야 될 게 뭐냐면 예. 아베 총리는 지금 그 납치자 문제에 예. 목이 말라 있지 않습니까? 구출해야죠. 목이 네, 그러니까. 마른다고 당연히 자국민을 그러니까 구출해야죠. 자국민을 구출하기 위한데 이제 그 어떤 그 간절한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예. 이것을 지금 김정은이가 타겟을 하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이 국가보위성의 이 간부가 하는 얘기는 일본의 납치자 문제는 김일성 시대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김정은이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래서 2014년 국가보위성이 일본 정부의 납치자 문제 해결을 약속하고 조사 사업까지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납치자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서. 말만 그렇게 하는 거죠. 아, 그러면서. 실제로는 해결할 의향이 없죠. 납치자 문제 해결을 미끼로 이제 일본에 이거 미끼를 던지면
일본은 따라올 거다. 얘들은요, 납치한 문제는 이미 존재하지 않고 끝났다고 말을 하잖아요. 예. 김정일 때 이미 돌려보낸 것 외에는 다 사망했다. 예. 일본에, 일본인이, 당신들이 요구하는 일본인들이 북한에 입국한 적이 없고, 예. 일본에서 문제가 된 그 사람들은 이미 다 사망했다라고 끝났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이거는 김정일 시대 거니까 김정은하고 상관없다는 그 말 자체도 웃기는 소리죠. 이미 없다고 끝났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간부들한테 아마 그렇게 주입을 시키고 있나 보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일본도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에 관심이 높지만 김정은도 일본과의 정상회담에 매우 큰 기대를 하고 있다. 이건 사실이죠. 사실이고. 그건 다 사실이죠. 예, 그래서 경제적 대가도 물론 그 원하는 거지만 김정은이 예. 그 김정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까지도 김정은의 편으로 끌어들여서 네. 그 미국과 미일 간의 이 이간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을 망따시키는 전략이라고 이 간부가 얘기하고 그 맞습니다. 그게 네. 이제 저놈들의 바로 그 위대한 정신 승리 전략이니까. 그럼 그 말은 쟤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건 뭐 사실이고요. 예, 그러니까 쟤들이 지금 그런 의도를 가는 건 뭐 100%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관님께 생각하시기에 아베 총리가 여기에 끌려가면 안 되겠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제 저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베 총리가 이런 허술한 함정에는 빠지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저는. 예, 예. 근데 이제 많은 이제 예. 한국의 뭐 무슨 대통령 같은 사람이라면 이런 함정에 빠지겠지만은 그래요. 일본에 더군다나 벌써 정권 잡고 몇 년입니까? 이제 경험 많은 그 일본 수상이 이런 함정에 저쪽 의도대로 들어가는 건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또 그렇군요. 하나는 일본에서도 이제 이런 차원의 유치한 이야기를 퍼뜨리고 또 그래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네. 유치하게. 그런데 저는 이거보다 더 큰 차원. 네. 그러니까 일부 관계는 일부 관계뿐 아니라 일부 관계 전체. 그러니까 서태평양, 동아시아, 아시아 전체. 그렇죠. 예,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당연하죠. 그걸 넘어서는 것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평양에서 김정은이의 부하들은 이런 소리를 하더라도 그건 그놈들 입장에서 그 뭐라죠? 바라는 거고 소망사항이고 실제로 이것은 또는 어리석게 일부 관료들이 외국의 관료들이 이런 걸 한번 이용 예를 들면 이런 건 있어요. 이런 움직임을 이용해서 평양이 저러니까 일단 접촉에 응해서 평양의 정보를 얻어냅시다. 사실은 그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저쪽에서 뭐 납치 그러면은 실제로 순진하게 그 접촉을 통해서 해결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평양 애들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들어봅시다. 해서 응하는 경우도 절반 이상입니다. 근데 저 주관님 사기꾼 말은 들어봐야 사기를 당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기꾼 말은 들을 게 못 되는 거죠. 그런데도 이제 또 하나는 이게 있어요. 실은 미일 간에 이제 동맹 관계고 하긴 하지만은 그 동서냉전 때 그 중국과 소련을 분리시키기 위한 그 닉슨 전략 덕들이. 때문에 그 닉슨 쇼크로 그 일본이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아, 예. 어깨 너머로 완전히 왕따 되고 어느 날 소련과 중국을 갈라버리기 위해서 미국이 중국하고 손을 잡고 베트남까지 줘버리는 이런 상황에서의 아주 쓰디쓴 그 트라우마죠. 그게 있기 때문에 혹시 트럼프 대통령 같은 스타일의 대통령이 혹시 또 일본을 또 뒤통수 한번 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일본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이용하는 공작이죠. 예, 예. 그걸 이용하는군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그 대한민국의 주일 대사가
지가 북한 무슨 하수인도 아닌데. 대변인으로서 했어요. 네. 북일 국교 정상화. 예. 일북 국교 정상화도 아니고 북일 국교 정상화를 하라고. 예. 일본 정부의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말한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것도 이거야말로 국정농단 아닙니까? 아니 뭐 국정농단이 아니라 그분이 뭐 외교부에서 어느 정도의 지침을 받았는지 거기다 플러스 대사가 이럴 때 한번 그 평양을 위해서 자기도 신분권 한번 확실하게 했다는 표를 내려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저도 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충격적이네요. 더군다나 그 우방 국가에 대해서 우리는 국교 관계가 있고 더군다나 미수교부 그다음에 그렇죠. 일본에 적대하는 국가의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를 요구하면서 그걸 북일 수교를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런 건 일본에 대한 내정 간섭이죠. 지네가 뭔데? 아니 지가 뭔데? 아니 일북 정 국교 정상회 국교 정상화를 지가 왜 말합니까? 제 생각에는 그게 이제 이 정권 뭐 그 주일 대사를 포함해서 이 정권이 그만큼 교양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무식 정말로 무식하다는 걸 그냥 드러내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분별력이 부족한 게 무식을 드러낸다고. 제 말입니다. 글쎄 뭐 북한을 뭐 편드는 건 좋습니다. 그러면 아 북한도 우리가 요즘에 만나보니까 아 그래도 어느 정도 상대할 만하더라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해도 또 좀 모르겠는데 아니 이게 자기가 뭔데 국교 정상화를 하라고까지? 아 그날 주장? 연설은 저희도 언론사니까 전문을 네.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동영상 포함해서. 그 동영상을 스피치? 좀 여기다 올려놔야 되겠네요. 필요하시면은 그 저희, 주십시오. 예, 네. 뭐, 리버티 코리아에 네, 우리가 협력을. 이 동영상과 같이. 더군다나 올려볼. 그분이 그 연설을 한국말로 하셨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그 완벽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좋네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예. 또 하나는 이제 예.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북 관계는 일본과 북한 관계가 아니라 이제 트럼프 미국의 세계 전략 속에서 그렇죠. 무엇이 동맹국으로서 나갈 길이냐. 그렇죠. 지금 한국은 뭐 아시는 대로 이제 정말로 제4차 세계 대전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미중 전쟁이 시작됐는데 한국은 뭐 한국인들이 그걸 의식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전면 대결에서 중국 편에 섰버렸어요. 섰죠. 그러면은 중국이 지는 순간 한국이 패전국이 됩니다. 그렇죠. 일본은 그 사정을 너무 잘 알아요. 예.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니 미국이 중국하고 그 이거는 대국 간의 전쟁이니까 예. 지는 쪽은 그 제국의 해체를 의미하잖아요. 그럼요. 동서냉전 3차 세계대전에서 소련방이 해체되는 것을 뻔히 보고 그렇죠. 그게 불과 28년 전 일인데 네. 일본이 어째서 그 해체 운명을 맞는 중국 편에 서고 아니면 미국의 그 전략을 거스르는 선택을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팩트입니다. 네. 평양애들은 물론 당연히 네. 이렇게 하지만 이제 한국에서 그래도 국제정세를 제대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네. 거를 일본의 행동과 반응을 예상하실 때는 더 큰 거를 보시면서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예, 주일 대사께서 예, 뭐 대사를 천년만년 하실 것도 아니잖아요. 뭐 천년만년은 뭐 한 2, 3년 하면 끝이죠. 아니 역사의 한 페이지에 이 대사의 기록이 남을 텐데 이런 역적 대사를 하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중에 후세가 평가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역적이 아니라 그 저희가 이제 제2차 세계 대전의 결과로 사실은 바로 독립을 했어야 되는데 네. 저희가 그 일본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못 했기 때문에 저희가 네. 분할 점령됐죠. 저희가 지금 이제 뭐 북일 수교를 하라고 이런 식은 이제 중국 진영에 쓰려는 소리인데 일본까지도 쓰지는 소리인데 만약 이 전쟁의 결과가 이제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저는 뭐 빨리 나온다고 빨리 생각합니다.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때 한국의 운명이
이 패전국, 패전 제국의 한 부속으로서의 운명이 되면 그렇죠. 한국의 운명은 비참해지겠죠. 이기는 진영에 의해서 다시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아니 이런 의식이 있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그거를 이제 뭐 그래도 우리 이해란 박사님 텔레비전에 보시는 분들은 그런 걸 아셔야 되고 네. 또 이해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우리도 드립니다. 요즘에서 탄압을 받아가지고요. 이게 그 조회수라든가 구독자 수 이런 걸 조작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예. 뭐. 예 그렇지만 뭐 보시는 분들 아 그럼요. 뭐, 다, 예, 그래도, 다 그런 겁니다. 예 그래도 이제 저희들이 예 이거는 뭐 사라진 건 아니고 우리가 있으니까 예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였을 때 지금 한국 정부가 계속 가짜 뉴스라고 하고 떠도는 예 그 이 정권의 그 주요 핵심 인사들의 그 망발이 언젠가는 그게 얼마나 망발이었나 이게 드러날 겁니다. 이미 증명이 됐죠. 예. 이미 그러니까 북한에 한 소리는 전부 거짓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옮기는 건 전부 가짜뉴스입니다. 근데 웃기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수은 대사가 이제 이렇게 북한하고 똑같은 말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똑같은 소리 예, 한 그런데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게 송영길이라는 그 국회의원 있죠? 아, 그죠. 인천시장하고 못 말리는 무식한 사람이요. 네, 그 사람이 엊그저께 또 그 뭡니까? 뭐 북한을 유교 사회주의 국가다. 뭐 북한은 가족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무슨 세상에 부름 없이 살기를 바라는 가족 국가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망발을 떠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우리 대한민국이 자주적으로 가야 된다. 뭐 이따 반미 자주적인. 이런 발언을 쏟아냈는데 그 발언이 발언의 근원이 보니까 북한의 간부 강연에 나온 발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밖에서 보면 그래요. 밖에서 보면 그분들은 유럽 기준으로 봐서 그분들의 지능은 중졸 정도, 중졸도 안 된다고 보고요. 그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나왔잖아요. 아니 근데 그 뭐 어떻게 졸업장을 따는지 모르겠어요. 졸업장을 어떻게 따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분들은 뭐 제가 솔직한 뭐 밖에서 보면요 그 정도면 고등학교 나왔다고도 말 못하죠 그런 소리 하는 분들은 그 우리가 지금 근대 사회에 살고 있는데 이분은 봉건 쪽 그 국가를 봉건 쪽 국가를 지금 숭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제대로 된 교육을 고등학교까지만 다녔어도 제대로 고등학교까지만 착실하게 교과서만 공부했어도 그럴 말은 못하죠. 그러면서 뭐 북한이 핵을 개발했기 때문에 경제건설을 지금 잘할 수 있다. 아니 그러면 뭐 그 경제제재 대북제재 풀으라고 할 필요도 없죠. 그러면요 저희도 간단해요. 저희도 핵 만들면 저희 경제 좋아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놈이 핵을 만들어서 경제가 좋아졌다면 그렇게 그럼 저희도 핵을 만들자고요. 경제 좋아지게. 뭐 간단한 이야기 아닙니까? 어쨌든 그런 무식한 사람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으로 슬프고 정말 참으로 불쌍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그 앞으로 이제 뭐 한일 관계는 뭐 기대할 바가 못 될 것 같고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 한일 관계는 그 가짜 뉴스로 세뇌 상태거든요. 네. 나쁘다고 이제 한일 양국 메디어들이 그러니까. 평양의 가짜 뉴스에 수십 년 세뇌된 메디아들이 그 허상을 그려내고 있는 거죠. 금년에 한일 간 인적 교류가 양국 간 천만 명입니다. 그래요? 한일 간에 틀림없이 금년에 아니라 사상 처음으로 천만 명을 돌파합니다. 그런데 이 천만 명 중에 4분의 3은 한국인이 일본 가는 거고요. 4분의 1은 일본 사람이 한국 오는 겁니다. 예. 그러면 한국에서 반일 감정이 심하다는 걸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그 자체가 가짜 뉴스입니다. 그렇군요. 일본 분들이 우리 식당에 자주 오세요. 예, 그래요. 그래서 일본 분들도 많이 오시는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가는군요. 그럼 한국 사람들은 입 따로, 행동 따로, 머리 따로? 아니. 예, 다리 따로. 작년에 네. 인구 13억의 중국인들 부자들이 네. 일본 가는 숫자하고 네. 5,200만 한국인이 일본 가는 숫자하고 20만 명 차이였어요. 그래요?
금년에는 한국이 더 많아집니다. 그렇군요. 현재 추세가 금년 들어와서 그러면 한국인이 인구 13억 중국 사람보다 절대수에서 일본을 더 가요. 더 가는 거죠. 아니 저는 뭘 가지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래 인지 부조화 상태예요. 예, 반미를 짓다 하면서 더 엄청 친미적으로 살아요. 애들들은 다 미국에 유학 보내고. 그래서 저희가 그 뭐랄까 그 가짜 뉴스는 끊어야죠 이제는. 그렇죠. 근데 뭐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것이 사실은 청와대하고 뭐 우리나라 지금 주요 언론 매체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뭐 애매한 힘도 없는 유튜브를 보고 가짜 뉴스를 만든다고 지금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으니. 뭐 여기가 이제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니까 그 일본의 언론, 일본의 미디어가 1945년에 패전 이후에 80년대까지 40년 이상을 평양의 가짜 뉴스에 속아서 한반도를 보도해 왔어요. 그랬군요. 그 일본 미디어가 40년 이상을 평양의 가짜뉴스를 토대로 확산시킨 걸 가지고 한국의 종북들이 또 자라났습니다. 그랬군요. 가짜뉴스를 따진다면 그게 가장 큰 우리의 운명을 우습게 만든 가짜뉴스가 그렇게 순환 과정을 거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깨야 됩니다. 가짜뉴스에 의해서 이 세뇌가 된 사람들이 예. 지금 우리 보고 가짜뉴스라 그러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그 악의 가짜 뉴스의 순환 과정을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끊어버리고 이제는 제대로 된 그 이제 한국에서 저희가 전에도 아마 말씀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중산층의 기준을 바꿔야 돼요. 돈이 중산층이 아니라 그렇죠. 영국의 중산층 기준이 머리가 중산층이 돼야 영국하고 돼요. 영국하고 미국하고 프랑스 그 중산층 기준이 무엇이던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지금까지 가짜 뉴스에 세뇌되고 돈으로 중산층을 분류하던 것을 이제는 중산층은 가짜 뉴스를 극복한 사람들을 중산층으로 분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가 지금은 밥을 굶는 나라에 사는 게 아니라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예, 그런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얼마나 많은 정신적인 재부를 이 머릿속에 탑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중산층의 높거나 좀이 분별되는 그런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예. 예. 우리 주관님께서 그 자주 한국에 오시면 꼭 우리 이해란 TV에 오셔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중산층을 늘리기 위한 이 머릿속에 이 정신적인. 예, 가짜뉴스에서 탈출하는. 예, 탈출하기 위한 이 일에서. 예. 제가 예, 뭐 서울에 오면 꼭 찾아뵙고 인사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또 통일 일본은 잘 되시죠? 뭐 하여튼 열심히 합니다. 조선노동당 망할 때까지는 네. 이제 중국 공산당 망할 때까지로 목표를 연장시켰습니다. 네, 중국 공산당이 망하면 북한 노동당도 아마 그럼요. 자동적으로 네, 자동적으로 예. 포도나무 뿌리가 지금은 러시아에서 소련에서 중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의 그 뿌리를 뽑아서 말리는 것이 북한 노동당의 가지를, 잔가지를 말려서 죽여버리는 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지금 참 어지럽거든요. 지금 어떤 때 이렇게 나라를 바라보게 되면 바퀴벌레가 왜 성행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막 끔찍하잖아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둠이 깊어졌기 때문에 이제 빛이 밝아지는 것만 남았습니다. 네, 이제 바퀴벌레의 그 왕초라고 그래야 됩니까? 엄지벌레들, 엄지 바퀴벌레들이 이제 바깥으로 거의 다 기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 바퀴벌레를 박멸할 특수 제작된 예, 이 살충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해외에서도 국내에서 이렇게
고군분투 사투를 벌리시는 분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여러 가지로 찾겠습니다. 아유, 오늘 또 이렇게 수고해 주신 우리 홍영 주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